여기는 신당에 있는 섬진강 민물 장어. 이미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가장 유명한 장어집 중에 하나다. 저녁 시간 6시에서 7시 사이에 늦게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다. 우리는 가장 기본 장어를 시켰다. 파김치가 집에서 한 느낌이다. 장어를 시키면 저기서 먼저 초벌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굽기가 정말 편하다. 서비스 장어탕이다. 영양탕이기 때문에 여기에 밥한 공기 뚝딱이다. 국물에 장어 살점들이 미세하게 보인다. 서울 한복판에서 구경하기 힘든 참숯이다. 서울 대부분의 고깃집에서는 짜가리 구공탄을 쓴다. 그게 가격도 더 싸고 불붙이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는 참숯이다. 기본 장어 두 마리가 나왔다. 어른 둘에 아기 한 명. 살짝 부족한 듯 하면서도 적당하게 양이 맞다. 서비스로 나온 더덕 무침이다. 더덕 무침은 그냥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된다. 초벌돼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만 더 굽고 먹어도 된다. 더덕 무침은 개인적으로 생으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다. 식감이 더 아삭하고 향이 더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곳 장어집의 장점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따로 홍보가 필요 없다. 이런 집은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퍼지기 마련이다. 메뉴판에 보면 왕대물 소금구이가 있는데 그건 8만원이다.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걸 시켜 먹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어는 크면 클수록 더 맛있기 때문이다. 나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소금구이를 시켰다.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는 시판용 데리야끼 소스다. 여기에 장어를 찍어 먹으면 더 맛있는데 기호에 따라서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안 찍어 먹어도 맛있다. 이 집은 앉은 자리에서 식당의 주방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위생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것 같다. 그게 마음에 든다. 나이가 들다 보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위생적으로 찝찝하면 다음부터는 안 가게 된다. 이 집은 맛과 가격, 위생 모든 게 평균 이상이다. 이곳은 특히 주차도 되니 멀리서 찾아올 만하다. 파김치에 장어를 싸먹어도 맛있다. 셀프 야채 코너가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가져다 먹어도 된다. 우연히 발견한 집인데 인터넷에 보니 이미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다. 다만 시판용 데리야끼 소스보다 이 집에 고유의 양념이 있었으면 좋겠다.